자, 그래서 배준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수학에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은? I'm introduced in math.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죠? INTUDE INTUDE 인투레드? 오케이. 이래가지고 중1 올라가갖고 단어 시험치고 수행평가 할 건데 빨리 너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기본적인 걸 빨리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어? 너 이제부터 쓰기 숙제 좀 하자. 단어 과정 나오면 10번씩 써야 되겠다. 소리 그리고 소리랑 글자를 연결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선생님이 너 계속해서 기다려줬어.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근데 그걸로는 안 되겠고, 뭔가 강압적인 게 있어야 될것 같아. Interested고요. Interested. 뭐 이상한 글씨 쓰고 계시고요. Inter고요. Inter. Rusted. 티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숙제 interested 몇번 쓸래요? 몇번 쓰면은 소리 정확하게 읽고 쓰는 것까지 너는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읽는 것까지 해야 돼. Inter, Ross, 티드, interested 몇번 쓸래요? 5번이요. 다섯 번 쓰면 된, 쓰고 읽고 다 한단 말이지.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중1이면 꼭 알아야 되어야 될 표현. Be interested in. 뭐뭇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뭐뭇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 외워야 될게 뭐라고요?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그럼 interested의 뜻은? 뭐라고요? 흥미로운. 흥미로운. 그럼 흥미로운 게임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흥미로운 게임. Interesting game. Interesting의 뜻은 뭘까요? 뭐 interested는 무슨 시예요? 어떤 얘가 흥미라는 뜻인데 그게 어떤 시가 될수 있나요? 흥미, 관심. 설명해 줄 때는 뭐 들었나요? 흥미, 관심은 interest라고 했을 텐데. interest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을 텐데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설명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빨간색 지울 수가 없고요. 쓰는 것부터 일단 틀렸어. 시작부터. 이거 몇번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안 됩니까? 쓸줄 아냐, 읽을 줄 아냐. 알았어. 네가 자기주도적으로 안 되니까 내가 억지로 지금부터 시킬 거야.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읽고 뜻.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 그랬더니 No, they ar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